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네. 아, 좀 허전하죠. 네, 저희가 스튜디오가 조금 허전한데 오늘 제주 가쁜 개인적 사정으로 한 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저희 셋이서 야무지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이 됐는데요. 7월 여러분은 어떤 달인가요?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죠. 수박, 참외, 자두, 맛있는 과일들이 익어가는 계절. 너무 좋은 계절. 맞아요. 진짜 여름에 과일들이 맛있어요.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은정 씨한테는 7월이 어떤 달인가요? 또 7월은 또 피서지의 그런 낭만을 좀 느낄 수 있는 달이잖아요. 막 휴가 해변가를 쫙 거니면서 비키니 입고 쫙 사진도 찍고 막 이런 것들 상상해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도 이 휴가를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제주에서 살면서 이 제주가 좋다를 찍으면서 제주의 하나하나를 겪고 느끼고 누리는 게 진짜 인생에서의 휴가의 연속이 아닐까. 정말 행복하거든요.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진 않았지만. 네. 자, 근데 어쨌든 이 여름, 7월 사실 좀 불쾌지 수도 높을 수 있고요. 예, 좀 덥고 습하니까 기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어쨌든 우리가 마음 먹기 달렸잖아요. 뭐든지 생각해보면 참 즐겁고 신나는 일이 많은 달이 또 이 7월, 여름이 아닌가 합니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해볼게요. 오늘 첫 소식은 이은정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좀 전에 휴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제대로 좀 쉬고 왔습니다. 어디로 다녀왔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잠깐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유, 짐을 잔뜩 싸고 어디 가신 거예요? 어디 끌려가신 거예요? 아니, 저 안 되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안 돼, 벗어보세요. 어? 라라라라라 이런 느낌이어야 아이고. 되는데.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저, 당도한 곳은 고요한 절이었습니다. 번뇌에 가득한 속세와는 잠시 안녕하고 청정도량에서 몸과 마음을 리셋하고 돌아온 1박 2일 수행기, 지금 시작합니다. 애월읍에 위치한 한 사찰인데요. 아주 정겹고 편안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스님, 제가 오늘 좀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마음의 수양도 하고 좀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러 왔는데 오늘 제가 좀 준비해야 될 사항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 따라주시면은 프로그램 따라주시면 다음 시간에 뭐 할 겁니다, 뭐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따라서 하시면 되고 뭐 특별히 준비하실 건 없어요. 일단 우선 접수를. 예, 그렇죠. 예. 접수하시면 돼요. 네. 템플스테이는 사찰의 일상을 경험해보는 전통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서는 필수. 혹시 물건을 1박 2일 지금 많이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이것저것 전 비싸 가는 게 많은 건가요? 옷은 관계없는데 혹시 음식물 같은 거 있으신가요? 군대 같은 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진짜 좋아하는 아이템들이에요. 저거 봐. 이거는 죄송하지만 압수입니다. 아니, 스님, 저 이제 이거. 제가 이거 한 봉지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간식으로 하시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윈윈할 나눠서. 수 있을까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짜잔, 템플스테이 복장으로 환복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절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잘 어울리네. 아, 근데 스님, 네. 저는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진짜 뭐 그 곳에 한 곳에 들어가서 예불을 드리고 막 이런 삶을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걷고 있잖아요, 밖에서. 네, 아니, 이게 지금 템플스테이가 맞을까요? 부처님은 어느 한 곳에 모셔져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당이에요. 그 법당이 있는 도량을 사찰이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 사찰이지. 이렇게 편안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템플스테이더라고요. 걸어가면서도 내 호흡을 전부 느껴야 되고 내 발 하나하나를, 동작을 전부 느껴야 돼요. 이 찰나찰나를 그 행복한 삶을 살면은 분명히 걱정과 근심,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현실의 행복함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포행의 보람도 잠시, 제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리게 하는 이것, 바로 물리치기 힘든 과자의 유혹이었습니다. 피디님, 저 돈 좀 빌려주세요. 과자 하나만 삽시다. 180 해야겠네.
아, 공든탑이 무너지랴 서둘러 정신을 차리고요 법당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편안함이 느껴지시나요? 아, 스님,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요. 네, 그래요. 아, 제가 아까 포행을 하면서 그 과자를 딱 보는데, 아, 또 식탐이 생겨버렸구나. 식탐을 없애기 위한 수행을 한번 할 수밖에 없지. 108회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선생님도 좋았네요. 가셔야 되는데. 와. 아. 산란한 마음을 잠재우고 내면을 다스리는 108회. 저희 오디오 감독님과 함께 시작했는데요. 오디오 사실 숫자에 겁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세와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힘들었지만 고생 많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네. 아, 너무 깊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다 하셨나요? 이거 잠깐만, 이거 너무 편집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108배 후에 몸과 마음은 개운해졌는데요. 공간이 너무 편안했는지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아주 단잠을 저희가 다 같이 잤습니다. 김정진, 도달님. 공양을 했으면 밥값을 해야죠. 아, 스님. 네. 아, 좀 무슨 일이신데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요. 피곤한 건 아는데 이 절에서는 이 공양을 하면 밥값을 해야 돼, 밥값을. 공양, 그러니까 절밥을 먹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이란 건데요. 그래서 강제 울력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있는 텃밭이에요. 후추 심고, 아, 가지 심고, 상추 심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오늘은 고추끈을 묶어야 돼요. 이제 좀 자랄 만큼 자라서 고추끈을 묶어야지만 이제 바람이 불어도 안 날아가겠죠. 고추대를 끈으로 고정해 주는 작업인데요. 스님들이 직접 키운 채소들이 정말 싱싱하더라고요. 저 지금 휴가 간다고 해서 지금 왔는데 지금 딱 눈 떠보니까 여기 무슨 사찰에 지금 템플스테이 여기 끌려왔거든요. 템플스테이 좋은 거잖아요. 아, 이거 지금 완전 뭐 휴가 사기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아주 갈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갈 거 아니면 열린 마음을 가지면. 아, 여기 온 길에 이것저것 경험하니까 참 좋구나. 라고 이렇게 오픈마인드를 가지면 그게 또 힐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면 살이 더 빠져서. 아,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이게 휴가가 아닌 거고 재밌다 그러면 휴가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저 108배하고 고추밭 이거 메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휴가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108배 너무 팔아먹는다. 제 속까지 환히 꿰뚫어 보시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다른 절 식구들 먹을 것까지 야무지게 다 땄습니다. 드디어 식사 시간. 절의 전통적인 식사는 바루 공양이라고 하죠. 스님들이 사용하는 그릇, 바루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먹을 만큼의 음식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보통 한 20분 하는데 말은 절대 해서 안 돼요. 침묵 속에서 마지막 한 알까지 남김없이 비우는 식사법을 통해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공양 제가 듣기만 하다가 이거 먹어보니까 반찬 정말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설거지를 해서 먹는 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살짝 조금 비위가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든 좋으십시오. 네, 그런 의미로 오디오맨 분들과 피디님도 함께 지금 바로 이어서 일반 저녁 식사 말고 바로 공양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지. 좌충우돌 하는 사이에 어느덧 절에는 어둠이 찾아듭니다. 스님은 그새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셨어요. 제 마음속 고민도 살짝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극한 리포터예요. 이것저것 되게 그런 많은 몸으로 하는 일들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걸 아주 정말 활기찬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면 활기찬 거죠. 내 마음 하나 바꿔 먹음으로써 극한 리포터도 아주 즐거운 행복한 리포터가 될 수가 있다.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고통과 행복은 다 있는데 이게 내한테 와서 나라는 그 존재를 거기서 접목을 시켰을 때 비로소 고통과 행복을 느끼는 거야. 우와. 그럼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힘든 현장에 데려가도 되죠? 역시 우리 PD. 네. 그렇죠. 잠깐만요. 5분만 생각하시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밤이 지나고 고요한 새벽 예불까지 드렸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1박 2일 템플스테이도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와서 템플스테이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 몸과 마음이 완전히 힐링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 인생을 같이 논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다음번에 또 찾아뵈려고요. 아유,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맛있는 차로 네. 맞이하겠습니다. 사람들 북적이는 휴가지는 이제 그만. 번잡한 일상에 몸과 마음이 지치셨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고즈넉한 신사에서 보내는 특별한 휴식의 시간. 떠나세요. 템플스테이 하러. 네, 아 오늘은 이은정 리포터가 템플스테이에 다녀왔는데 좀 툴툴되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하긴 다 했어요. 그렇죠? 네, 전 결국 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108배를 드렸고 또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모든 시간들을 함께하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또 내려놓고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 좀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아마 정말 마음만큼은 힐링을 그대로 받고 왔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은정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먹방 좌 선생님과 함께 맛있는 여행 떠나볼까요? 맛있수다. 오늘 어디 가볼까요? 네, 조용히 먹어야 하는 그 바로 공양과는 전혀 다른 시끌벅적 기름진 먹방 타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 교통의 중심지인 제주시 버스 터미널로 다녀왔는데요. 버스 터미널 주변에는 정말 고수들이 모여 있고요. 정말 맛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 주변으로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7월이에요. 7월은 휴가철. 휴가철 하면 여행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먹기 위해 가는 먹여행이 진리죠. 암요. 그래서 떠납니다. 오늘 터미널에서 버스여행 한번 해보려고요. 정말 신나 보인다. 버스여행은 먹을 게 빠질 수 없잖아요. 버스 타면 배고프니까 과자도 챙기고요. 기사님, 이제 출발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내리라고요? 이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대요. 아니, 이 근처에서 다 먹고 가야겠어요. 오늘도 배고프게 출발합니다. 오늘은 널 먹고 가겠어. 꽝사냥꾼. 혼자 진짜 잘 놀아요. 여러분, 정말 잘하신다. 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맛있는 꽝 샤브샤브로요. 붉은 및 낀 고기 색 좀 보세요. 여기 사장님에게 들었는데 이 조미료도 없이 뼈와 이 살코기로만 이 국물을 다 우려내고 체력을 보충해줄 건강 음식. 이게 바로 보약이죠. 그냥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그냥 예전에는 그 꽝을 잡아서 눈밭에 묻어놓고 손님들에게 딱 이렇게 음식을 딱 해드리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귀한 꽝고기 한 점. 보양 육수에 넣어 살랑살랑 춤을 춥니다. 그럼 야들야들한 샤브샤브로 변신. 입에 쏙 넣어주세요. 이를 넣자마자 녹습니다. 녹아요. 와, 제가 넓은 그 한라산 그 오름의 평야에 제가 그 사냥꾼이 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힘이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꽝으로 만든 음식을 논한다면 이 음식을 빼놓을 순 없죠. 조물조물 맛있게 양념한 꽝구이. 와, 보실래요? 맛있겠다. 굽는 건 다 좋아하는 좌선생. 자, 굽겠습니다. 와우. 고기와 있을 때 제일 잘 어울리세요.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있나. 내 소중한 고기 타면 안 돼. 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잘 보셨죠? 그럼 전 먹을게요. 전 과준미 철철보다는 육준미 철철이 좋습니다. 어쩜 이렇게 썩 빠지지? 우이가?
저는 이 꿩을 구우면 토종닭보다 질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토종닭보다도 부드러워. 이 근처에는 정말 맛집, 축제도 굉장히 많고 정말 볼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터미널로 찾아주세요. 이번엔 터미널 아래쪽으로 가봅니다. 터미널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빵이다.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먹으러 왔어요. 한 끼 식사로도 딱인 빵들. 하지만 전 간식으로도 먹을 거라고요. 앞에 있는 빵은 데니쉬. 데니쉬라는 빵이고요. 아, 고소고소. 이 빵은 보기에도 이쁘다. 포카치아. 이 포카치아는 이태리 전역에서 주식으로 먹는다는 포카치아라는 빵입니다. 이런 빵은 한번 찢어야 제 말 아니겠습니까? 안에 뭐가 있을까? 어머머머. 밤이 통째로 야, 이 밤이네요, 밤. 밤 알이 통째로 들어있어요. 어머. 여러분, 공주밤이 굉장히 유명한 맛이죠. 공주밤밤밤, 공주밤. 와. 지금 밤도 촉촉하고 지금 이 안에 데니쉬 빵조차도 굉장히 촉촉해요. 이 빵은 저희 사장님께 약간 들었는데요. 비건 채식주의자들을 위해서 버터도 안 들어가고 우유도 안 들어가고 계란도 안 들어간 굉장히 건강한 빵. 오우, 먹어볼게요. 이런 거 잘 안 먹는 그 애들 있잖아요. 채소도 잘 안 먹고. 응, 야 너 채소 안 먹지? 어? 이거 먹어. 아, 안 먹을 거야. 난 채소 이런 거 싫어. 근데 딱 주잖아요. 이거 맛있잖아. 그래, 나 이거만 먹을 거야. 180개월인가? 아주 좋아. 와, 굉장히 좋은데 이거? 건강한 재료와 결결이 살아있는 속까지. 와, 아주 칭찬해. 아, 우리 정다현 작가 칭찬해. 예전부터 여기 단골이었어요. 예전에 제 첫사랑이 여기 이 근처에 이 직장이 있어서. 어떡해요? 누군가요? 가끔 자주 왔었죠. 어머머머머머. 예, 추억이 돋습니다. 아니 이거 보고 계시면. 물론 그녀와 먹던 추억의 음식은 없지만 대신 맛있는 흑돼지 짜그리가 있답니다. 오동통한 제주 흑돼지.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죠. 여기에 밥까지 준비하고 유망지게 비벼주면 준비 끝. 와, 짜그리. 맛있는 짜그리가 입안 가득 들어옵니다. 안 뜨거워요? 역시 흑돼지의 식감. 거의 살코기만 있어서 푸석푸석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네요. 엄청 뜨거워 보이는데. 갖가지 토핑들과 마늘 칠리 소스의 조화. 갈릭 칠리 새우 덮밥 되겠습니다. 지금 먹을거리가 너무 많네요. 새우, 파인애플, 토마토, 바게트, 밥까지. 즉석에서 만들었는데 되게 예쁘네요. 우와. 아, 여긴 젊은 분들이 많이 오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걸 씹혔다가. 아, 지금 새우가 씹혀. 파인애플 씹혀. 피클. 교통의 시작. 터미널. 원도심 살리기의 시작을. 터미널에서 시작합시다. 터미널로 오세요. 교통의 중심, 맛집의 중심에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다선생의 먹방 여지도를 만드는 그날까지 I'll be back. 아, 오늘은 또 다선생님의 추억까지 봤네요. 아까 그 노래 들으셨죠?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라.
버터 향이 샥 올라오는데 그냥 하나 그냥 뚝딱 했는데 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아 그 추억. 창피하지만 추억이 돋았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오늘은 뭐 정말 먹방뿐만 아니라 장 선생님의 네. 또 새로운 추억까지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좀 그렇게 좀 날씬했었어요. 네네. 자 정말 오늘 아까 방송에 나온 대로 먹방여 지도가 완성되는 그날 제가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요 LTE 현장 순서입니다. 오늘 세계 자연유산센터에 장인정 아나운서가 나가 있다고 하네요. 불러볼까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제주가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지 벌써 12주년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제주 세계 자연유산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올해로 제주도의 곳곳의 자연유산들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 12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이 12주년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요. 스탬프 도장 찍기를 비롯해서 더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올해로 등재된 지 12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정말 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게 제주도의 큰 자랑이잖아요. 또 12주년을 맞아서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예, 세계유산 제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세계자연유산이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도 봅니다. 먼저 그 검은오름 트레킹 행사를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개최됩니다. 이 행사에는 사전 탐방 예약 없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고 특히 평소에는 개방되지 않는 용암길도 걸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선생님 말씀처럼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탬프 찍기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주도 곳곳에 세계 자연유산들을 둘러보고 도장을 하나씩 꾹꾹 찍어주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도 꼭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쪽에서는 스릴 넘치고 짜릿한 VR 체험관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직접 짜릿한 시간을 맛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쪽 센터 안쪽에서는요. 조금 특별한 사진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고 부종효 선생님 사진전입니다. 고 부종효 선생님께서는 과학자이시면서 또 꼬마 탐험가들과 함께 만장구를 처음으로 발견한 분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진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협회 이사장 선생님이 설명을 위해서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금 전에 간단하게 고 부종효 선생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선생님께도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부종효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 교사로 초임 발령을 받은 후에 바로 방과 후에 특수반을 편성해서 그 현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 탐험반을 편성해서 만장구를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그 이외로도 만장구 이외의 발굴과 동시에 또 이 식물이 분포도도 우리 제주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약 1,800여 종이 식물이 분포되어 있음을 발표하신 그러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종효 선생님이 활동은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비를 통해서 정말 봉사하는 정신으로 이렇게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활동해왔음을 우리는 아주 널리 알리고 또 우리가 또 본받아야 할 그런 선생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잘 운영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사진이 담긴 사진전도 구경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곳에 찾으셔서 12주년을 기념하고 또 축하해 보시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주도 세계 곳곳의 자연유산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는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세계 자연유산센터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제주 해녀 항일운동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네 번째 시간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제주 해녀 항일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련된 뜻깊은 문화 현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우도 해녀들의 물질이 한창입니다. 87년 전 이 바다에서 해녀들은 일제에 맞서 치열한 항일운동을 펼쳤습니다. 이곳에서 우도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당당한 항일의 역사를 담은 연극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한국이 일제강점기여가지고 식민통치를 받던 시기였는데 그때 해녀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고 일본과 맞서 항쟁한 이야기입니다. 어? 이상하다. 객주들이 절질할 때는 항상 춤말고 하나를 더 올려놓던지. 그건 뭐과? 맞아. 항상 뭔가를 더 올려놨어. 아, 그건 해산물의 무게가 그 무게만큼 작게 나오도록 하는 속임수니 잘 봐뒀다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뭐? 이런 나쁜 놈들. 우리가 LSG을 숨져먹은 물이란 해산물을 그렇게 속여먹어? 우리를 바보 멍충이로 한 거야? 마수다, 우리 이런 것도 몰라보나 바보같이 소랑사라수다. 개매마스! 배워야 억울한 일도 안 당하고 자기 것도 챙기지 마스! 개매, 앞으로 또 속여봐라 이놈들, 가만두나. 마수다! 여러분 같은 종녀들은 저 험한 바닥에 나간 물질하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강인하고 위대한 존재들이유다.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신디 영 눈뜨게 해준 고맙수다. 이렇게 영민하게 배워가니 우리가 고마움에 따르는이다. 오늘 수업은 이상. 감사합니다. 우도 초등학교의 우도 해녀 사랑 동아리 호이호이. 물질 체험 해녀 역사 공부를 통해 해녀의 삶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동아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87년 전 할머니 해녀들의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는 어린 손자들에 의해 되살아납니다. 할머니들이 예전에 시위하면서 맞서는 장면이 힘들었었을 것 같아. 뭔가 그거 연극하면서 할머니들이 얼마나 노력하시고 그걸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계기를 잘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뜨거웠던 해녀들의 항일 투지가 남아있는 현장. 지난 6월 23일 해녀 박물관에서는 특별한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이곳이 상징적인 곳입니다. 당시에 해녀 항일 운동을 일어났던 곳이고 또 합창단이 또 우리 하도 해녀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뜻깊은 행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녀 항일운동을 기억하기 위해 해녀들이 준비한 의미 있는 공연. 음악인 방승철 씨가 지휘를 맡고 있는 하도 해녀 합창단의 무대입니다. 아까 방 선생님도 하고 양방언 노래로 시작해서 양방언 선생님 바당의 떨 그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2013년 제1제조인 음악가 양방언이 작곡하고 소설가 현기영이 노랫말을 붙인 해녀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도 해녀 합창단은 시작됐는데요.
이후 다양한 무대로 제주 해녀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냥 형 단합이 잘 되는 형 합창단. 예, 예, 이 하도 사람들이 강연에 마심 해녀들이 여야도 한몫인 사라 속에 이게. 그냥 형 합창단도 해주고 이제. 예, 합창단도 뭐 우리 하도 사람 최고다. 1876년 개항 이후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가 됐던 제주 해녀. 함께 자랑스러운 해녀 항일 운동의 역사를 기려봅니다. 플로리스트 방식 씨도 하도 해녀들의 의미 있는 공연에 함께했는데요. 꽃과 나무를 이용한 퍼포먼스는 해녀들에게 전하는 깊은 경입니다. 제주 해녀들이 그냥 단순한 그 고통에 시달리는 해녀가 아니고 함께 산다는 자체가 너무 그 아름답게 보이죠. 해녀 항일 운동을 기념하는 하도 해녀 합창단의 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 해녀의 당당함과 자부심을 노래에 아름답게 담아냈습니다. 평생 거친 바다밭을 일구며 삶을 지켜온 해녀들의 애환이 노래에 담기고 초대 가수 강산혜 씨와 함께하는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물결이 흘러니네 그 애환이나 삶의 그 이야기들이 막 떠올라서 제가 노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네. 좀 울컥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죠. 슬프기도 하고 옛날 어머니 생각도 나고 할머니 생각도 나고 살아온 것도 생각도 나고 예. 그랬던 눈물도 나지옵시다.
제주에서 태어난 소녀는 해녀가 되고 또 엄마가 되어 거친 세상을 일구며 때로는 용감하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제주의 해녀이자 어머니. 87년 전 평범한 소녀였고 엄마였던 여성들은 누구보다 먼저 일제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가 있기에 오늘도 제주 해녀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네, 이 하도 해녀 합창단의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진짜 몸에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고 좀 코끝도 좀 찡해지는 것 같은데요. 87년 전에도 그 해녀가 사실은 소녀였고 또 엄마였던 그런 여자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것 같네요. 네, 또 우도 초등학교에 또 해녀 사랑 동아리라고 했죠. 호이호이. 네, 이 팀들이 또 이 손잡벌 되는 귀여운 친구들이 해녀 할머니들의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귀엽고 또 멋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녀 항일 운동 이야기는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말 N 순서인데요. 오늘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예술로 표현하는 제주 빌레 앙상블 제주 갑부은이 만나봤고요. 그 외에 다양한 도내 문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만나보시죠. 우리의 옛 모습을 간직한 전통. 이 전통은 저희 같이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재료로 쓰이는데요. 누군가는 이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이 전통을 현대 유행에 맞게 개발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주 갑부은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우리의 전통에 대중성 한 스푼 그리고 예술성 한 스푼을 섞어 자기만의 맛을 낸 제주 빌레 앙상블 만나보겠습니다. 수많은 음표 속에 담긴 제주. 제주가 선율이 되어 울려 퍼집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함께 호흡합니다. 크로스오버 창작음악팀 제주 빌레 앙상블을 소개합니다. 제주빌레 앙상블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제주빌레 앙상블 먼저 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주빌레 앙상블은요, 이렇게 보다시피 클래식 전공자들 그리고 실용음악 전공자들 그리고 국악 전공자들이 한데 모여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고요. 주로 저희가 창작 활동은 제주 문화를 소재로 해서 창작을 활동합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이들의 예술. 심오한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함께 즐기는 음악을 노래합니다. 저희 바다소녀는 서양악기와 국악기가 한데 어우러져서 거기 위에 민요까지 합쳐진 곡인데요. 들어보시면 직접 공연까지 와서 들어보고 싶으실 만큼 엄청 좋으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꼭 와서 공연도 함께 관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제주빌레 앙상블의 앞으로의 모습, 어떤 모습을 그리세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음악을 함에 있어서 인지도가 있는 팀이 됐으면 하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저희 작품을 완성도 있게 만들고 많은 대중들에게 감동 줄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선보일 때가 가장 기쁘니까요. 그렇게 하고 싶고 더 나아가면 저희 단원들이 공연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있는 리더로서 우리 단원들에게 올리는 영상 편지. 우선 저희랑 같이 저와 같이 함께 이렇게 이렇게 저희와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음악 활동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함께 아주 멀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6일이 마지막 공연 아니죠? 제주 빌레 앙상블의 공연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내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저희
저희 공연은요, 그 제주 설화를 소재로 한 이미지 음악극입니다. 설문대 할망, 그리고 돌나르망이라는 친숙한 소재에 저희가 하는 동서양의 음악, 그리고 무용, 그리고 저희의 독특한 저희만의 디지털 기술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디지털 기술이요? 예, 그리고 들을거리, 뭐 볼거리, 즐길거리도 이렇게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종합예술입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7월 6일입니다. 제주 빌레 양상불의 이미지 음악극 스페이스 크루즈를 꼭 와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반자, 반려동물.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꿈꾸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여기 와서 보시면 아, 동물들도 사람과 똑같이 사랑을 받으면 이런 표정이 나올 수가 있고 생명의 무게가 어쩌면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보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의도로 시작을 했고요. 이번 생명 존중 사진전 역시 동물 보호 운동을 하는 제주 동물 친구들이 나섰습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제 깜짝 바자회가 이제 마당에서 이제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14일 날 일요일 날에는 탐나생활이라는 책을 쓴 한민경 작가님의 그 북 토크 콘서트가 이제 여기에서 같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요즘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다시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가지 감각을 캔버스 위로 마음껏 펼친 이들이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이제 발달장애 아동 중에서 10명의 아이들을 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 결과물을 예, 이번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의 한계를 벗어나서 다름의 형태를 가지고 예, 우리 이제 그 발달장애 아이들도 자기들이 표현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함께 소통하고 특별하게 시시각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자폐 아이들 중에서도 예술적으로 탁월한 아이들 미리 발굴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되면서 그것을 알리는 차원에서의 전시가 준비되었습니다. 3개월간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었던 사계절 오감미술놀이. 이 활동을 하면서는 안 돼 하지마 이런 얘기를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듣고 살았는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잘 이해해주는 선생님들 만나서 자신이 보고 느낀 거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이 전시회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 아이들은 좀 다 못할 것이다 이런 편견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편견을 좀 벗어나게 된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도 자기 작품이 걸리게 됨으로써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던진 출사표. 다음 주 주말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What is going on? These things destroyed my world.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우리의 영웅 스파이더맨이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게 제일 좋은 10대. 파커는 스파이더맨을 잠시 잊고 유럽 여행을 가는데요. I need an Avenger. What about Thor? Off-world. Doctor Strange. Unavailable. Captain Marvel. Don't invoke her name. We have to stop them. 아휴, 하지만 쉴드의 수상이 유럽까지 따라왔네요. 그가 파커에게 나타난 이유, 바로 또 다른 악당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스파이더맨은 새로운 악당을 물리치고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영화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입니다. 네, 오늘 제주 가뿐히 많은 사람들에서는 제주 빌레 앙상블 만나봤는데요. 오늘 이제 연주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뭔가 좀 귀를 기울이게 되는 매력이 있는데 오늘은 맛보기입니다. 내일 본격적인 공연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내일 놓치지 마시고 아까 이제 또 이미지 음악극 스페이스 크루즈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내일 오후 5시입니다. 잊지들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요. 제주 동물 친구들의 깜짝 바자회도 내일부터 전시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열린다고 합니다. 구조 동물 치료비 마련을 위한 바자회라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다행히 아직까지 뭐 비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주말에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계속해서 제주 주말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20에서 21도,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북서부 중산간과 산지에는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야외 활동에는 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19에서 21도, 최고기온 23에서 27도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쪽 지역과 산지에는 빗방울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제 6시 39분을 막 지났는데요. 아마 이제 댁에 계시다면은 이제 아마 저녁 시간이실 것 같습니다. 저녁 준비를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금요일이니까 오늘 이제 불금을 맞아서 밖에서 이제 야식을, 뭐 외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좀 오늘은 느긋하게 집에서 야식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좌 선생님은? 네, 저희는 오늘 그 저희 가게 우리 직원들과 우리 회식 약속이 돼 있어요. 오늘 갈비 집에서 갈비를 먹기로 했는데, 갈비 먹을 땐 그 양파 그 반 이렇게 탁탁탁 나눠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쌀밥 탁 깔고 갈비 양념 갈비를 탁 넣고 그 생 그 겨자를 탁 넣고 빠그락 하면서 양념 갈비 육즙이 쫙 나오는 그 맛. 야, 여기서 우리가 또 먹방을 보네요. 아, 네. 리얼합니다. 네, 은정 씨는요? 저도 조금 이제 집주인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을 텐데 냉면을 좀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시원하게 좀 물냉면도 하고 또 부침개도 먹고 좀 그러면서 요 또 부침개는 양파가 빠질 수 없죠. 그렇죠. 저희가 자꾸 이제 양파 이야기를 하는 이유. 네, 사실 양파가 올해 너무 많이 생산돼서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요. 뭐 그대로 뭐 밭을 갈아엎는 농가도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농협과 이제 관계 당국에서 이제 양파 소비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양파를 많이 먹는 거겠죠. 네, 농가도 살리고 몸에 좋은 양파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